참 국경이고 마계 동료라고 많이 얘기해. 마계 주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천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20대 남성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은 이들은 인간식도 없는 커플을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발길질을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은 뭐 술집 심장에서 자꾸 나가라고. 네, 인천 부천 시흥 거의 접수했죠. 근데 명준이 많이 맞았거든요.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간다. 오 그래도 오. 아, 싸움 진짜 잘하네.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일로 와도 돼, 일로 와도 돼. 거기 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아, 얼마 전에 주자. 일로 와봐. 와. 와. 네, 연예인 싸움 일이 아닌 겁니다. 어, 우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계속 멋있다고 해줘요! 제발! 왜 싸운다, 아니, 갑자기? 싸운 이유가 뭐예요? 아, 됐어. 싸움 잘해 생겼어.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아, 너무 기대되는데, 어떡하지? 네, 저는 인천 파쇄기. 원래는 종이를 파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 자체를 파쇄해버려요. 전 주짓수랑 타격. 일단은 얘는 웅진 코웨이라고 여기가 3시간 반 동안 싸우고.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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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여기서, 여기서, 왜, 왜. 아, 아니야. 말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오, 뭐야. 야, 뭐 여기서 진짜 리얼이네. 와, 야, 이건 뭐야, 이거. 이 선수를 이기면 저랑 하면 돼요. 자, 문어야! 야, 형이 그래도 맏형인데. 아, 이거 형님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나중에 제일 형님이니까 제일 막내가 불러라. 아, 우리 파세기 친구. 아, 너무 착하다. 근데도 무섭다. 파세기 친구. 우와. 뛰어오는데? 오! 아, 뭐야? 와. 반갑다. 야, 생각보다 반갑다. 나 바로 디펜스 들어갔어. 이미 반갑다. 야, 이 자식 건방이. 어우 기운이 손에 살짝 느껴지는데. 아, 반갑습니다. 그래, 반갑다. 야, 우리 또 보스야. 반갑습니다. 어이, 고생해졌는데. 아니, 오버하지 말고. 근데 일단 앉아. 앉아. 아, 새끼. 옛날 아니군 건 같은데. 보통이 아니에요. 아, 보통이 아니네. 소개 한번 해봐. 그래. 네, 저는 인천 파쇄기. 원래는 종이를 파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 자체를 파쇄해버린 거예요. 와. 근데 싸움 전적이 150 몇 전이던데. 아, 이 친구는 이제 코웨이. 아. 아. 따까리. 마트터 웅진 코웨이. 따까리 따까리. 의자 하나 주세요. 의자. 말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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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아, 좀 조심하자. 미치겠다. 야, 야, 잠깐만. 일단은 얘는 웅진 코웨이라고. 자, 웅진 코웨이. 웅진 코웨이는 이제 주변에서 지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서 격투기를 할 때 굳이 주먹에서 피가 나지 않아요. 상대의 얼굴에서 피를 보지 않고 무조건 제압을 하고 항복을 받아요. 깔끔하게. 주먹이 맑아요, 이 친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도 주먹이 맑다고 청아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야, 그 표현은 또 색다른데? 근데 그거랑 웅진 코웨이랑 무슨 상관이야? 웅진 코웨이랑은 이제 맑다라는 게 떠오르니까. 아, 물, 정수기, 물. 난 그래서 그라운드 잘한다 그래가지고 난 이거 뽑아가지고 꽂아야 되잖아, 이걸. 아, 저 그라운드 그런데. 근데 파세기한테 왜 졌어요? 제가 졌다고 돼 있네? 뭐 얘가 이긴다는데? 그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 어? 둘이 싸웠다고? 소문에 의하면 제가 좀 더 우세했다고 저 그런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럼 싸워서 친해진 친구? 네, 저희 3시간 반 동안 싸우고. 아, 말싸움 통해서? 아, 순수 몸싸움만 3시간 반 정도 했어요. 한번 물어봐봐. 아, 얼마 전에 보자, 일로 와봐. 악령 잡아보자. 아, 너가 이거 분쇄되는 거? 파쇄되는 거 아니야? 아, 인천... 파쇄돼, 하지마. 아, 너무 약해서 포스가 이미. 여기서 나랑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형 살살 하셔야 돼요.
여자 일로 와봐. 가리지 말고. 예. 일단. 자. 악력, 악력 얼굴 궁금해서. 악력 주시면 됩니다. 어, 너도 주면 돼. 야, 힘을 주라니까. 힘을 주라고. 여기서 힘을 빼진 않아, 이제. 어? 여기서 힘을 빼지 않고. 아니. 아, 하지 마. 부산. 네. 야, 여기서 그래. 여기서 자. 그래, 야, 우리 여기서 지금. 부... 아, 아니야. 아, 그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당장 뭐 치고 맞자는 거 아니야. 좀 이성을 좀 지켜줘. 근데 전적이 150전에서 네. 70승밖에 못 이겼던데? 반은 왜? 저 반은 왜 누구한테 진 거예요? 제가 각성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졌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섀도우 하던데 체육관은 잠깐 다닌 거 같은데? 복싱? 아, 독학이에요. 독학이야? 네. 아. 형 잘하는 건데. 섀도우 잠깐만 보여. 아, 섀도우. 우리 영등을 한번 보긴 했는데. 어. 섀도우 한번. 어, 사우스포야. 사우스포. 어, 엘보우까지. 어, 독학 치면 괜찮아. 좋아. 어. 근데 이제 섀도우를 잘한다고 싸움을 잘하는 거지. 섀도우만 또 멋떨어지게 하는 사람 있어. 섀도우만 또 멋떨어지게 하는 사람 있어. 왜 나한테 와? 찬성이가 딱 봤을 때 이거 몇 점 정도? 아니, 섀도우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시합 준비하거나 할 때 섀도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냥 상대방이랑 거의. 아, 이게 기대된다 그래서. 파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체육관에서? 싸움 보고 싶은 했는데. 파링은 이제 그라운드 스파링 좀. 그라운드, 아. 그, 너 꿈이 뭐니? 저요? 어.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하는 일 없고? 아, 학생. 학생, 아, 네. 학교 다니고. 그럼 오늘 신청한 이유가 뭐야? 신청 이유요? 지금 떠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나가기 싫었는데 심장에서 자꾸 나가라고. 아, 본인 심장을 보여줘야 네, 된다. 심장 속 소리가 자꾸 나가라고 해가지고. 아, 심장이. 네. 내가 지금 저 친구 심정을 내가 대변해서 얘기해줄까요? 지금 혼자서 아, 씨발 X됐다. 아, 씨발 X됐다. 나는 이거 예능인 줄 알고 나왔는데 이거 찐 분위기 이거 아니네? 정말 찐으로 싸우는 사람 찾았었구나. 아, 씨, X됐다.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받잖아. 그러면 100만원을 받을 거예요. 100만원을 뭐 할 거예요? 너한테 물어봤잖아. 아. 친구한테. 저는 100만원 받으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 선물. 효자네. 너무 착한데 이거.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효자 이렇게 착한. 아. 이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할 거냐. 저는 사실 돈 살려고 오진 않았고 그냥 제 실력을 검증해보고 싶어서. 예. 누가 더 세요, 둘 중에? 소문으로는 제가 조금 무서워요. 그대로 둘 다 기억을 잃어가지고.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저도 꿈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아우, 재밌다. 조금 움직여요. 다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귀여워. 잠깐 때렸는데? 야, 진짜 때리면 어떡해? 때렸어? 진짜 때렸어.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주고 장난을 주거든요. 근데 장난이 아니고 때리고 미안해하던데? 미안했어? 아니, 미안해하지 않아. 아니, 잘해. 오... 우와... 오우. 와... 우와... 경기장이네, 그냥? 감성 있네, 감성 있어. 여러분, 일단 그 주특기 검증하는 자리 여기서 한번... 주특기가 박치기. 1인칭 찍어 보여드려요? 1박. 어, 그래, 1박, 1박. 이게 손을 원래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 무방비로 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욕고, 그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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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라고? 재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오! 오! 야, 이거 좀 그래도 이게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가 너무 착하지 않았어? 상대방, 아, 일부러 착하게 했구나. 네, 저 이제. 보통 박치기 아니라 공중거리 박치기. 와, 공중거리. 공중 뭐? 공중거리 박치기. 공중거리? 네. 이거 가능해? 네. 아, 2m, 2m 10 되겠다. 2m 10. 오케이, 자 가봐.
뭐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갖고 오시는 거야? 내가 볼 때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세다 세. 야야야 털어야겠다. 털었어 털었어. 근데 이거 이거 안 깨지면 겁나 아프거든. 안 깨지면 원투 한번 볼까요? 원투? 원투. 어 궁금하다. 야 찬성이가 밑에 잡아주면 영광이다 영광. 야 이건 나도 야. 이걸 경험하지 못한. 진짜로. 싸웠어. 어이. 어이. 오케이 허세기 허세기. 오케이 허세기 허세기. 오이. 오. 야 근데 이거를 맞추면은 대단하겠다. 맞출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아 이거 싸움꾼들. 이번에 공신 코너에 한번 매달고 어떻게 한번 경쟁할 수 있을까요? 나 찬성 다시가 나와. 네. 나와 너. 그러면은. 아 내가 버텨볼게 그러면. 준비해. 다리 이렇게 잡아야 되나? 예. 시작할까요? 어 오케이. 시작. 오. 오. 뽑았어. 근데 네가 찍었어 안 찍었어 지금. 지금 저거는 찍은 거 뒤로 꽂았으면은. 어 여기 들었으니까. 어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완전 싸움 아니지만 글러브를 끼고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최적의 상대를 데려왔어요. 검증할 수 있는. 이 선수를 이기면 저랑 하면 돼요. 자 문어야. 아. 야 너무 진짜. 파생이 표정 봐. 어때? 어 지금 견제하고 있어. 야 저승사자 이거. 이거 불러주나요? 오. 어 세다. 야 진짜 어떻게 생겼다. 너무 지금 이게 완전 코미디로 가버려. 그러니까 완전 기획이더라 너무 바뀌어가지고. 리얼 싸움을. 근데 그렇다고 또 애들이. 아예 코미디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좀 지네 나름대로 좀 자부심 조금 있는 거 같아. 아 힘 좋더라 진짜. 어 힘 좋더라. 어. 실험하셨어요 진짜? 이제 내 체급에서 잘했는데 힘으로 그럼 격투기 선수도 방어 다 했다고 안 뽑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힘 좋다. 네. 자 오케이. 자 길거리 싸움은 아니니까 우리가 박치기나 낭심차기나 깨물기 이런 거는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걸로. 한번 2라운드 할 건데 뭐 중간에 다운을 당한다든가 데미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1라운드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지저하게 안다치게 네. 안다치게 준비 레디 파이! 자신 있게요 진짜 때려세요. 오이. 오, 좋은데? 아, 앞선으로만 지금 상대를 해주고 있어. 똑같이 싸웠어. 아, 툭툭툭툭. 저 잠펀치가 없어. 비세요. 오케이. 잠펀치가 없어. 비세요. 오케이. 잘한다. 오이. 오이. 오. 오. 오이씨. 어 카메라. 어. 신보인가. 신보인가. 오이. 앞으로. 오.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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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반 무슨 기반 무슨 기반. 밖에 나가 안 되고. 들어가. 오 좋아. 옹. 아. 옹. 아. 오 매집 좋다. 옹. 오. 아. 오. 오. 아. 땅. 바디. 괜찮아요? 와. 얼마 남았어 시간? 1분 20초. 할 수 있어요? 오.
근성 있어, 근성 있어. 야, 근성 있어, 근성 있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럼 남자 포기할 수 없지. 지금 그래 가볍게 해준 거 봐. 저 2분 남았어요. 이제 막내 그래도 아쉽긴 아쉽긴 아 오케이 그만합시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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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근데 생각보다 게임 진짜. 먹어 와 야 근데 길거리 진짜 잘 싸우겠다 어때 해보니까 어때 야 되게 괜찮아 괜찮았는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그럼 인정 못 하는 거야? 네, 저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더, 더 해볼래? 네? 그럼 더 해볼래? 아니, 아니, 아니. 다음에 한 번. 야,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 오, 잘하시죠. 어, 한 대 맞았어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핸디캡을 갖고 사실 싸운 거잖아. 그리고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30, 40%밖에 안 했어. 아까 40%. 얼굴 툭툭툭 쳐졌거든. 근데 그거 하는데도 사실 얼굴 앞을 잘 못 볼 때가 많았거든. 아, 이렇게 약간. 근데 사실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등치만 크고 싸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없대 없대.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없대 없대. 근데 없다고? 없대 없대. 안 싸워? 보면 도망갈 거 아니야. 아 지금 긴장 많이 될 거야. 엄청 되지. 그 친구 맞는 거 봤거든. 화성이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우리 편이야. 할까요? 가자! 이게 우리가 파이터를 찾아서니까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다 꽂는 건 괜찮아요. 응. 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아, 이 친구가 아까 이 친구보다 더 잘 싸워. 오, 우리가 약간 중교로, 중교로 살려봅시다. 힘 좋아. 자, 인천 웅진 코에 대해. 코에 준비. 가자. 코리안 좀비지. 자, 얼마나 잘 뽑아주는지. 다들 좋아. 테이크다운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 서로 지금 간을 보고 있죠. 오우! 오우! 박물 선수 후계랑 캐슬 하고 있어요. 본인보단 주먹을 덜 무서워해. 오, 네네네. 오! 어이! 무서워해. 네네네. 오! 어이! 주먹을. 웅진 코웨이 선수가 그라운드가 주특기인데 아직 그라운드가 안 나오고 있죠? 아, 싸움 진짜 잘하네. 근데 저것도 아무리 헤드였어도 아프거든 살살 때려도. 근데 저것도 아무리 헤드였어도 아프거든 살살 때려도. 어, 지금 실패했어. 그래, 박물 선수 얼굴 한번 맞고도 지금, 어, 네. 무슨 기술 좀 빠졌죠? 어, 중심이 좀 뒤에가 있는데.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근데.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잡았다! 잡았다! 야! 오케이, 디펜스, 디펜스. 바로 뒤를! 잡았다. 야! 공차 돌리기! 오! 뒤에서 백잡고, 백잡고. 어떻게 봐봐, 궁금한데요? 백잡고, 여기서 어떻게 봐봐, 형이냐? 여기서 빠져나오면 중요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빠져나올 수 있느냐? 빠져나왔어. 오, 여기서 어떻게 봐봐, 형이냐? 여기서 빠져나오면 중요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빠져나올 수 있느냐? 빠져나왔어. 그성 있다. 아, 바디. 바디, 아, 웅. 바디, 아, 웅. 아, 여기, 아, 바디. 보통사람치. 맞아, 맞잖아. 와, 아, 지옥이지. 아, 잘하네, 근데. 자, 근성을 보여줘, 근성을. 할 수 있겠어요? 준비. 얼마 남았어요? 1분. 1분? 오케이. 준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키까지 이야! 키 처음 나왔어. 계속 압박하죠. 계속 압박. 압박. 지금 맞아 보니까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저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다가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때려봐. 들어가면 더도. 나이스. 아마, 나이스. 웅진 코웨이 선수는 많이 버텼어, 그래도. 오, 2라운드까지 가겠는데? 지금 몰았어, 몰았어, 지금. 네. 딱 압박해가지고. 저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오, 오, 야, 오, 오, 아, 하하, 아, 근성 있다, 근성 있다. 오, 그럼 또 들어갔는데. 그럼 방어. 댄스. 오, 그럼 또 들어갔는데. 그럼 방어. 댄스. 오케이, 이거 내가 보시면 내가 정했어요. 와, 이거 불러줄게 지금. 진짜 잘 싸우는데 진짜 잘 싸우네. 어떻게 레슨이 안 되죠 잘?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되지. 길거리에서 싸움 할 때 그라운드 됐는데 지금 안 되니까 느낌이 어때요? 길거리에서 할 땐 됐는데 지금 일단 타이밍을 너무 잘 잡으니까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내가 동생 두 명한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형도 국제대회 나가서 정말 농구 잘하는 팀이랑 경기를 하면 벽 앞에 맞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좌절하면서 다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 두 사람도 마찬가지야. 맞아. 진짜 너희들보다 센 고수들 많거든.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검증은 어쨌든 실패한 걸로. 병남 못 봐도 괜찮죠? 네. 이견 없죠? 네. 오케이. 그리고 진짜 길거리에서 싸우고 싶으면 길거리 싸우지 말고 오늘처럼 제대로 배워가지고 격투기라는 스포츠를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문호를 이길 수 있는 길거리 파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으러 가봅시다. 네.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걔네 갔어요? 미안하더라. 저 일단 교환 가는 애 친구 지금 군복공고 짱. 뭐 싸움 경험 100번 이상. 이 할아버지 아닐 것 같아. 네. 아버지잖아. 아버지? 87년도 WBA 벤터급 세계 챔피언이었. 우와 대박. 운봉공고 아세요? 운봉공고 몰라? 몰라요. 형님 운봉공고 아세요? 그 들어는 봤어. 문제 아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고등학교. 운봉공고가 그런 데입니다. 한국의 스즈란. 거기에서 이제 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준을 자기한테 맞고 다녔다고. 아, 오. 이거 운봉공고예요? 이거 사진. 네. 사진. 이거 봐. 네 봤어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봤어요? 운봉공고. 화장실. 인천에서 싸움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딱 어디예요? 그 운봉공고가 한번 가. 운봉공고는 거의 다 학교를 안 나와요. 자퇴를 하지. 저희는 이제 도봉산이라고 노화기계랑 인천 정보산업이랑 이제 운봉공고 이렇게 세 개를. 와. 거기는 이제 학교 안에 당구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게. 진짜네? 운봉공고 옆에 인천대 학교가 원래 있었어요. 운봉공고 친구들이 학교 밥이 맛이 없으면은 네. 인천대로 학교 가서 학식을 먹는 거야. 학식을 먹는데 이제 인천대 애들은 뭐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대학생들이랑? 체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인천 운봉공고 애들을 제패를 한 거죠. 운봉공고 싸움 짱이 누구야? 성명준. 너가 아는 건 성명준. 진짜 유명하다. 성명준을 이긴 사람이 박창이라는 사람이 있어. 인천을 다 잡았어. 그 분은 처음 들은 거 같아. 아니 처음 들어. 모르네. 명성이 거짓말 아니야 또? 박창희? 아. 근데 알아? 전설은 들어봤잖아. 알아? 와 물건이다. 이거 운동공고 박창희 씨를 찾고 있거든요. 그분을요? 알아? 아 그 성명준 말고 한 번 더 계셨는데? 박창희? 아. 근데 알아? 전설은 들어봤잖아. 대박. 우와. 야. 얘기 좀 해줘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뭘 했다 이게. 한명으로 살았다. 무용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80년대 그 WBA 벤텀급 세계 챔피언 하셨어가지고요.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부평에서 한번 크게 한번 혼났어요. 뭐야 다리 다쳤어요? 예, 저는 좀 낀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 박창희 씨? 반갑습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네. 남성분들이 네. 성명준은 알아요. 그 친구는 이제 유튜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그냥 싸움꾼이다.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네. 선배들을 좀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저랑 해서 이제 부평에서 한번 크게 한번 혼났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그 친구는 유도 베이스요. 예. 본인은? 저는 이제 복싱하고 이제 무에타이에 써가지고. 입식은 자신 있겠네. 네. 아 근데 다리 이거 어쩌다 다쳤어? 다쳤어요? 아니 어제 간단하게 접촉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쫄려가지고 밑박하는 거 아니야? 아 어디야? 바로. 아 너무 냄새가 너무 냄새가 나는데? 아 그럼 바로 한번. 왜냐면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네. 네가 싸움 짱이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 이름 아는 사람 얘기해봐. 싸움 짱이었던 사람 당시. 동생들부터 하면은 뭐 성명준, 네. 뭐 도혁원. 아, 동생들 말고 동기들. 이제 부평에 박영준이라고 있고요. 구천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운동장에다가 학교를 전학 갔거든요. 아, 부천 사고 쳐서. 예, 진영실고로 전학 간 첫날에 이제 아 해줘야지. 그럴 때 또 그 스쿼트를 기싸움 또 방금 말했던 그 박영준이라는 친구가 그 학교 이제 실질적인 이거였어서 간 날 바로 만약 그 친구들이 이거 보고 이 새끼 봐라 많이 연락 왔어. 도전을 못할 텐데요. 아 네. 도전을 못 해요. 아니 그러면 아까 가능하다고는 했으니까 태도라도 좀 어떻게 좀 아니 잘 치신다 그러니까 저랑. 저, 아 여기서요? 예, 원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은 딱 그냥 이렇게 네. 뭐 좀 땅땅 오 이봐 땅땅 땅오 아 땅땅 땅땅 따닥 따닥 따우 오 잠깐 따닥 따우 오 잠깐 따닥 따닥 따우 오 잠깐 오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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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았어요. 어때 찬성아? 보니까 어때? 오 아 지금 아 너무 기대된다. 어떡하지? 이거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을 드릴게요. 주변에 친구 추천할 사람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돌아온다면은 추천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학교 가겠구나.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사실 너무 실망했어. 나도. 아, 저도요. 처음에 이제 기획 듣고서 와 너무 재밌겠다.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만 오겠다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허언증 환자들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난 진짜 우리 제작진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거친 사람 아니면은 하지 말자고. 다음 편에 그런 사람 안 나오면 내가 그냥 지원할게 그냥. 아씨. 인천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 딱 끝내시죠. 인천은 뭐뭐다. 인천은 싸움은 못한다. 와. 여기 이거 만약 이거에 조금 뭐 도발하고 싶다 그러면 뭐 신청하시면 되죠. 지원하세요. 약해. 얼마든지 지원하세요. 약해. 너무 약해 인천 진짜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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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그러면 다음 어디야? 사기꾼. 아. 사기꾼. 정가가 한 20봉 돼요. 소년원 살았을 때도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내가 먼저 안 꼽으면 내가 꼽히니까. 재밌겠다. 씨발 존나 재밌겠다. 으앙! 더 다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다치긴 다칠 거예요. 네, 다치긴 또 다칠 거예요. 다쳐야죠. 나 갑자기 돌발 좀 돌발 얘기 하나만 해도 되나? 내가 먼저 한번 상대해보면 안 되나? 예? 진짜요? 네? 진지하게요? 바로 덤비세요. 이거 마이크 다 빼야 되지 않나? 내가 내줄게. 너무 세다. 나를 만났어? 아니 이런 사람 만났어. 이런 사람 만났어.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아니 이거 뽑아들면 진짜 인정. 오케이. 눈싸움을 한번 해야 되니까. 와. 와. 안 밀린다 와. 이거 너무 센데.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다리 잡고 잡고 죽고 오케이, 시작했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 들어봐. 야, 힘 너무 빠진다. 든 거 아니야? 탭 쳤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야, 너 진짜, 그냥 기습으로 들어가. 아, 기습, 오케이, 기습으로 들어가봐, 기습으로. 백 잡으려고, 백 잡으려고. 으아! 들었다. 이거.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와...